생리를 하니까는 다들 겪는 일인 거라 뭐 큰일이 아닌데도 엄청 우울해서 새벽에 사왔던 콩나물 그리고 그냥 그 칼 아 그것도 버려 베트남 쌀국수 그거 먹고 이제 소화돼서 육개장 먹고 싶거든요 콩나물 이거 끓여서 고추랑 양파거든요 이거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파일이 나왔던 거 그리고 얘도 그 남은 펜던트 안 뜨던 거 끈 골드 끈 골드래 아 금색 끈에다가 묶어서 이 펜던트 고리에서 까만색 펜던트 고리 달아줬어요 위에 이쁘죠 그리고 얘 이제 여기다가 달까 하다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 우산이 연잎 개구리 우산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게 얘 머리에다 붙였는데요 지금 개구리 머리 위에 이 펜던트가 붙은 거거든요 접착제로 붙여서 원래 얘는 고리가 펜던트 고리가 없어서 고리 만들어갖고 끈에다 달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뭐 끈이 고리가 없어요 근데 접착제로 좀 편하게 붙였고 지금 이렇게 만들면 무슨 개구리 머리 알자란 것 같아서 이상한데 이렇게 보면 또 이쁘거든요 귀엽고 깜찍하거든요 합쳐져서 티도 잘 안 나니까 그냥 여기 우산에 붙어있는 것 착시 효과처럼 해갖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 펜던트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오고 하거든요 나름 귀엽게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만든 거고 춘식이 키링도 같이 달려 침낭 춘식이 글리터 붙어있어가지고 이어폰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오나시에 눈썹 부분 떨어지고 오른쪽 손하고 노란색 그 금전? 돈? 동전? 이 부분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 다시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긴 하겠지만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안 한 게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뭐지? 폼폼 메이커? 제가 리뷰를 안 하긴 했는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 털실 일부러 꺼내놨어요 남았던 거 쓰고 예전에 쓰고 남은 거 이걸로 이제 인형 만들려고 폼폼 메이커가 해외에서 온 지가 좀 됐어요 3일 전인가 4일 전에 왔는데 털실이 어딨는지 하나를 못 찾아갖고 지금 못하고 있던 거라 얘 말고 다른 털실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그 애랑 해서 인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그 털실 예전에 있던 털실은 안 보여서 어딘지 못 찾아갖고 나중에 하면 되고 근데 폼폼 메이커 내가 쓰려고 꺼내놨는데도 어디로 갔을까요? 어우씨 안 보여 아 찾았다 이거 큰 걸로 머리 부분부터 만들려고 이거랑 이거에서 만들려고요 근데 지금 물 다 끓었다 냄새 때문에 자꾸 콜록거려 후추를 좀 뿌렸거든요 나는 저 후추라면 좋은데 고추 냄새인가? 고추 냄새? 양파랑? 냄새 세다. 이거 화상 안 했대. 잘 구워줄게요. 이런 거는 화상 입을 수가 있잖아요. 그쵸? 조심해야 돼. 뭐 잘못 흘린 거 아니지? 큰일 나. 잘못하면. 아무도 안 보고 지금 막 붓는데. 물이 조금 모자라요. 좀 더 끓여볼게요. 물이 조금 모자라요. 귀 파려고 지금 귀 이게 좀 꺼냈어. 바닥 타면 안 돼, 냄새 받아. 조금만 더 필요해. 이 정도? 끓이면 될 것 같아. 끓이는 동안 익겠다. 좀 뚫었죠? 물 조금 더 부어서 한 건데도 지금 선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. 이 면이 우물을 먹어서 그래요. 그래서 좀 조금 쪼그라들었어. 딱 맞췄었거든요. 근데 원래 좀 조금 모자라게 하는 편인데 딱 맞췄어. 좀 싱거울 것 같아요. 먹어봐야지. 어지러워. 맛있다. 짜증도 않고 맵지도 않아. 적당해. 아, 몸이 너무 안 좋은데? 어지러워. 먹고 자야겠다. 오늘. 이야, 천원. 원래 다른 버전 사고 싶으면 다 팔렸고 이것도 안 살랐는데 다 나가가고 거의 다 나가서 얼마 안 남아서 샀어 천 원이니까 그 칼 자국 안 나는 식초 샀으니 세트로 살려다 말았는데 샀어
돈은 없지만 제가 오늘은 코끼리나 팔 후 소리가 나면 길어지는 1,000원짜리 5개가 4개구나 5개인 줄 알았어. 그거 솔직히 해보고 싶어서 샀는데 집에 오면서 귀엽지 않나요? 가위를 잡아주시고 가위를 잡아주시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. 나도 기침도 하나씩 그래도 뒤에 지금 몸 하나 물어볼까요? 뽀우 소리 나나? 종이로 만들어서 1,000원인가봐요. 뭐 안되는데? 힝. 내가 잘못하는 건가? 뭐 안되는데요? 된다. 잘 안돼요. 한번 해보니까 잘 되네. 또 안되다가 근데 코끼리 소리 안나는데요? 아 된다. 힘을 되게 세게 줘야 나오네. 신기하다. 그래서 1,000원인가 봐. 귀엽다. 곰토끼 아니 곰고양이 강아지 토끼. 토끼는 있는 정도도 몰랐는데 찍었는데 맞췄어. 나중에 보관 잘해서 아, 집에 뭐 생리라 그런가 돈 못 벌어서 그런가 우울합니다. 돈 잘 벌면 뭐 하나 또 돈이 나가는데 돈을 잘 벌지도 못해. 심지어 잘 벌면 뭐 날이 나더라지. 언제 한번 걱정 없이 그냥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. 미래는 자살밖에 없나? 좀 우울하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